여러분, 하노이에 도착했습니다. 노이바이 국제공항. 한 4시간 10분 정도 걸렸고요. 지금 공항에 사람이 얼마 없어요. 현지 시간이 9시 조금 넘은 시간이라서 오전 9시 조금 넘었거든요. 그래도 사람이 조금 있긴 한데 얼마 없죠. 저는 보통 베트남 여행을 올 때 그냥 인천 공항에서 베트남 심카드를 9,900원에 구입을 해서 내리기 전에 핸드폰에 심카드를 넣고 내리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그걸 못했어요. 못 샀어요. 그래서 하노이 공항에서 심카드를 사야 됩니다. 지금부터 심카드를 구입하고 하노이 도심으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심카드 사러 가시죠. 과연 저처럼 영어 못하는 사람도 심카드를 구입할 수 있을까요? 가시죠 여러분. 어디가 괜찮지? 모비폰? 저기 모비폰이 뭔가 보인다. 저를 처음에 불러줬거든요. 저기 한번 가보자. 안녕하세요. Excuse me. 심카드 플리즈. 삼고탕이야? 에멀 미지연의 날 메뉴? 35만 동 데이터가 4기가 4G LTE. 1번, 2번, 8기가 3 day? 4 day? 5 day? Only 5 day? How long you stay here? 2 weeks. 2 weeks? Yes, 2 weeks. That one for 1 month. That one for 1 month. That one for 2 weeks. 일단 여러분 다 5일짜리라고 했거든요. 5일짜리 하나 사고 또 구입을 해도 되니까요. 4기가 5 day only 4GB per day. One day 4기가 하루에 4기가씩 준대요. 35만 동. 유심 환천 저기 유심집. 한국말 잘하시네. 환천 유심. 이거 뭐지 이거는. 여기요 유심집이요. 유심 환천 서. This 유심. One day. 8기. 유심. 8기가. One day. 아 One day 8기가. 뭐야 가격은 똑같지? 이거는 오 35만 동. 머니 only same? 여기. 여기 이게 제일 좋은데? 여기. 10기가? 원데이 10기가? 여기요. 한천 유심. 여기. 하루 10기가. 하루 10기가? 유심 한국말 할 수 있어요? 유심 한천 하루 10기가. 이거 왜 다 달라요? 가격은 똑같은데? The same price. The same price. Same money? Yes. One calling. 그럼 이게 제일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35? 베트남동? 35만동? 35만동이면요 17,000원. 좀 비싸긴 하다. 한국에서 제가 9,900원짜리 항상 갖고 왔는데 못했으니까 그냥 하긴 해야겠죠. 여러분 한번 사자. This, please. 자 이걸로 구입하겠습니다. 35만 동, 원데이 10기가 5 day, this? 5일짜리래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슬로우. 여러분 샀습니다.
아, 좀 비싸긴 하다 여러분. 35만 동이면 비싼데 그냥 할게요. 카드 오케이? 카드 오케이. 카드 오케이? 저 지금 환전을 아예 하질 않아가지고 베트남 돈이 얼마 없거든요. 그래서 카드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너 감사합니다. 여러분 진짜 베트남을 그래도 꽤 많이 여행을 왔었는데 공항에서 산 거는 진짜 오랜만이에요. 그냥 한번 구입을 해보고 싶었고 그 도심보다 좀 비싼 것 같아요. 그래도 자 이렇게 하루에 10기가 5일짜리 일단 구입했습니다. 제 여행 일정은 15일이에요 2주. 이거 5일 사용하고 또 사야 돼요. 아무튼 여러분들 35만 동에 하루에 10기가 제공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핸드폰 번호도 이렇게 있어요. 근데 저는 전화할 일이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어쨌든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드렸습니다. 지금부터 백가의 베트남 여행 함께 떠나시죠. 가자 여러분. 여러분 짜잔, 음료가 나왔네요. 티 립. 뜨거워. 맛있겠어요 여러분. 이거 하나에 2,300원이에요 한국 돈으로. 55,000동. 최근에 한국에서 티를 사 먹어본 적이 없어갖고 그래도 조금 더 한 5,000원 정도 하죠 한국 돈으로는. 여러분 절반 가격 정도 됩니다 한국 물가에 비해서. 여러분 드세요. 맛있다. 아 이거 척비예요 척비. 그럼 공항에서 좀 쉬었다가 진짜 노 플랜으로 왔기 때문에 뭐 할지 생각하고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이건 정했어요. 하노이, 하이폰, 하이정, 호치민의 갈 예정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기대해주세요.